소중하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순대 맛을 완성하는 45년 손맛으로 찰지게 보내주는데요. 네. 또 다른 비법이 있나요? 네, 또 막창으로 또 만들어요, 저희는 순대를. 순대를 막창으로? 예, 막창으로. 아, 막창으로. 네, 암태지 한 마리에 3, 40cm 정도밖에 안 나오는 막창으로 만드는 왕순대. 두툼한 막창에 순대소 야무지게 넣고 끓는 물에 삶아주면은요, 어동통 완순대가 완성됩니다. 아, 이게 순대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푸짐하네요. 그럼요, 이게 바로 왕순대의 자랑입니다. 이야, 이게 크니까 저렇게 드시네요. 씹지도 않았는데 다 녹아버리네. 오, 좀 분이... 질길 줄 알았는데. 오. 순대의 고기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야, 맛있다. 예, 두 분 모두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금년 마지막으로 요 맛있는 순댓국으로 그 연말을 맞이하니까 금년 2013년이 다 좋은 한 해 같네요. 아유, 행복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유, 그러면 순댓국 우리 점수 잘 나오는 거죠? 네, 순댓국 사장님. 야, 애교 작전이신가 봐요. 점수 잘 드세요. 사장님께 대답을 네, 넘기셨어요. 네, 점수는요, 요 빈대떡까지 보고 먹이셔야죠. 네. 빈대떡 맛의 비결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휴,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요. 네, 그럼요. 혼자 먹어도 맛있고 둘이 먹어도 맛있는 빈대떡 비법 제대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싱한 숙주나물과 김치를 한 대 섞어 준비합니다. 다른 걸 섞지를 않고 100% 녹두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현무암 맷돌로 가라. 진액이 살아있는 녹두를 섞어주는데요. 어, 이거 정말 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간 녹두로 만들어야만 구수하고 부드러운 빈대떡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잘 버무린 다음에요, 넉넉한 기름에 튀기듯 부치는데요, 이래서 빈대떡 맛이 더욱 고소한 겁니다. 이야, 이게 아, 냄새 취하셨어요? 아니, 그 냄새가 지금 시장에서도 나고 있잖아요. 아유, 교수님 저런 모습 처음이네요. 근데 언제 정신을 차리셨는지요? 바로 낚아채시는데요. 저걸 설마 한 입에 다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맛 좋고 분위기 좋고 뭔가 옆구리가 허전해. 네? 뭐가 빠져. 아하. 네, 그렇죠. 빈대떡 하면 막걸리죠, 그죠? 근데 이거 빈대떡입니다. 다시는요, 방송 중에는 이 술이 안 되거든요. 아유, 그럼요. 안 되지. 예. 근데, 예. 근데 조금만. 예, 아유, 그래도. 빈대떡 집에 왔으니까 빈대떡이나 먹지. 아유,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빈대떡에 집중하겠습니다. 아하! 마취가 됐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 제대로 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빈대떡이 최고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수님. 그쵸? 맞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빈대떡이 최고입니다. 최고. 예, 최고입니다. 난 못했나? 아유, 고민이 대단하시겠는데요, 교수님. 빈대떡과 순대국 사이에서 고민하던 교수님, 어렵게 점수를 주셨는데 1점 건 준수한 차이로 순대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가자! 빈대떡 팀입니다. 저희들은 광장시장 무용, 두근두근 오뚜기 무용단입니다. 아, 무용단이 이렇게 연습하신 겁니까? 10년이요. 오, 그렇게나 오래요? 어이. 네, 자그마치 10년 동안 연습하신 실력이랍니다. 근데 발이 좀... 처음에는 딱딱 맞았는데 10년 맞는 거죠? 잠깐만요! 아, 스스로 엔진 내셨어요. 이런 거 아니 지금요? 에? 아니, 장사에 소질이 있는데 춤에 소질 없나요? 10년 동안 하셨는데 이렇게 오합지물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2-3일도 안 돼요. 해외에서 오셨어요? 해외에서 오셨어요? 네. 굿. 어, 순대굿. 마이. 마이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아니.